고급 문제 1번을 갈게요. 밑줄을 그은 이 시대의 사회 모습을 한번 골라볼게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다. 이 시대에는 움집을 짓고 생활했으며 농경이 시작되면서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봉산지탑리, 양양오산리, 서울암사동, 부산동삼동, 제주고산리, 선사시대죠. 자, 1번 문제 정답은 5번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한 거죠. 석기시대예요.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시대. 2번 문제, 가나라에 대한 탐구활동. 우거왕 한의 침략이 맞서다. 야, 이런 거를 나오게 할 수가 있네요. 가와 한 사이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고조선이죠? 누선 장국 양복, 좌장군 순체 등을 앞세워 5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침략했다. 우거왕은 군사를 일으켜 황금성에서 나와 누선 장군 양복이 군대를 공격했고 양복은 군사를 잃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이후 우거왕은 한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왕검성을 지켜내고 있다. 이때 사실 양복은 계속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오고 순체도 급해해서 돌아와요. 근데 한문제가 다시 이 둘한테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다가 순체가 아니 좀 둘이 지휘권 뭐 그런 문제 싸웠나 봐. 그래서 한 문제가 공손수라는 장군을 또 불러요. 제남태수를 지냈던 뭐그 공손수를 또 불러가지고 또 보내. 군사를 더 보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뭐냐. 1번 임신석이석 내용, 2번 관산성 전투는 백제 성왕이 죽은 거죠. 3번 청해진선 씨 배경, 이거는 통일전선 시대고, 4번 칠지도에 생겨진 명문 내용, 칠지도는 백제 거고요. 5번 위만 집권 이후 변하게 된 경제 상황을 조사한다. 5번이 맞을 수는 있겠다. 그리고 3번 문제 갈게요.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은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국중대회에서 연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를 영고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형옥을 판단하여 죄수를 풀어줬다. 그쵸, 잔치가 있으면 죄수를 풀어주죠. 그날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했으며 산천마다 각각의 구분이 있어 함부로 서로 전화거나 들어갈 수 없었다. 음락이 서로 침범하던 상상 생고 우마로 죄를 처벌하도록 했는데 이름이 이력할 책으로 잠깐만요. 피곤하다. 방송이 2시간 넘으니까 힘드네요. 자, 1번 여러 가들이 별도 사출도를 다스렸다. 2번 특산물로 단공, 과마, 반오피 등이 있었다. 3번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4번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범금팔주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팔주법이 아니고 범금팔주라고 하네요. 가와나 제사장이 천공과 신정적인 선호가 있었다. 3번 정답은 1번이었어요. 사출도가 있었지. 지금 제가 컨디션이 약간 좀. 앞에 중급 문제 50문제를 풀고 지금 고급 문제로 온 거예요. 4번 밑줄 그은 이 나라의 문화유산을 볼게요.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아시 왕을 그린 것으로 2016년 12월에 표준 영정으로 공식 지정이 됐다. 여러 사서에 기록된 건국 이야기에 따르면 김수로왕과 형제래요. 현재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썼다. 고령가야 또는 대가야로 볼 수는 있겠다. 표준 영정의 관과 장신구 등은 고령에서 출토된 유물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4번 문제에 정답을 골라보겠어요.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뭔가 철로 된 갑옷이 있네. 그 가야 시대에 뭐 입었던 갑옷이네요.
1번은 일단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1번은 약간 그 불교 관련 그 유물인데, 가야는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5번,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 자, 광개토 태왕릉비가 나오네요. 18살의 왕이 올라칭올의 영락이라 하였다. 은퇴근 하늘까지 미쳤고 위문은 사해에 떨쳤다. 이에 비를 세고 그 공훈을 비록하여 후세에 전한다. 영락 태왕 폐하. 뭐, 국강상 광개토 경호 태왕릉. 뭐, 그, 길죠? 1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2번 낙릉군을 축출하여 1번은 장수태왕이고 2번 낙릉군을 축출하여 영토로 확장했다. 미천왕이고요. 3번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다. 소수림왕이죠. 광개토 태왕의 백부. 큰아빠예요. 그 4번 당해 침입에 대비할 천리장성을 쌓았다. 영유태왕 시하고 보장태왕 시절에 연개소문이 관여한 거고, 5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한 왜이를 격퇴했다. 5번이죠. 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는 총지이며 아버지는 원효, 엄마는 요섭공주이다. 신분왕 때 화양계를 지었고 성덕왕 때에는 감산사 아미타 열의 주상기를 지었다. 특히 화양계는 장미를 간신에 비유하고 한미꽃을 충신에 비유하면서 왕계 충신을 가까이 할 것을 일깨워준 글로 유명하다. 1번 진골 귀족 출신으로 화양세계 대교를 전수했다. 진골은 아니죠. 2번 외교문서 작성에 능하여 청방 입문표를 집필했다. 이거는 문장가 강수예요. 3번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추국전을 했다. 해초호공. 4번 명망 높은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한 해동 고승자를 남겼다. 5번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정답 5번이죠. 아까 뭐냐 채팅방에서 잠깐만 좀 올려볼게요. 아까 채팅방에서 개찌님이 고급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극혐이었다고 설총한테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는데 왜 이게 뒤통수죠? 설총하면 이두인데? 설총하면 이두죠. 어쨌든 7번 카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워머의 도읍지를 찾아서 기간은 2017년 뭐몇월 며칠에서 일정미 지역 자 1일차 보면 송산리 고봉군이 나오고 공산성이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공산성은요 그 금강 옆에 있고요 그 공주에 있는 성이에요 그 공산성은요 그 여러분들 그 공주 버스 터미널 가면요. 거기서, 뭐냐. 거기서 강 건너로 보여요. 공산성은. 아직 제가 가본 적은 없고. 그렇고요. 자, 2일차.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봉군. 자, 부소산성이면, 삼천궁녀가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가 무령왕릉 그리고 미륵사지 석탑 이거는 아니에요. 미륵사지 석탑은 익산에 가야 돼요.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곳이다. 아니고 나 고구려에서 남한 온조가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금동대학로 출토. 자, 7번의 정답은 2번 기역과 디귿이에요. 금동대학로가 부여해서 출토가 됐죠.
세계관. 그 국립 부여박물관은 제가 못 가봤어요. 제가 하필이면 부여를 월요일에 갔어. 그쵸? 부여를 월요일에 갔으니 뭐. 박물관의 문을 열었겠어요. 다음 문서를 제작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자, 1933년 일본 도다이사에서 쇼소인에서 발견됐어. 이 문서에는 촌당마다 호의 등급과 변동사항, 성별, 연령별, 인구의 규모가 파악되어 있으며 논밭의 면적 등이 기록이 돼 있어. 자, 8번. 모내기법 전국확산, 뭐 빈민구제를 위한 진대법 실시, 동시전, 그리고 감자, 고구마, 구황작물, 우리 풍토에다 맞는 농법을 지역간 농사직설, 그 편찬,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 자, 8번. 이거 조금 어려운데 정답은 3번. 이거는 좀 어떻게 다른 걸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본에 이렇게까지 파견이 됐다는 거는 글쎄요, 동시전. 근데 이거 조금 어렵긴 하다. 그래서 이게 3점짜리구나. 4번. 네, 9번. 가에 대한 설명.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 그런데 풍월도 국성도라고도 하지. 김유신 장군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가 출신이라고 하네. 자, 김유신도 화랑이었죠. 국가의 중요 인물들, 보통 신라 왕족들은 보통 그때쯤엔 다들 한 번씩은 화랑을 거쳐요. 화랑을 거쳐. 그리고 이 화랑들은요, 은근히 잘생긴 남자들만 뽑았대요. 변태기질 있는 거 아니야? 하여간 그렇고, 뭐 국학 내에 설치됐다, 뭐 경당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배웠다, 증오왕 때 국가 조직으로 정비됐다. 정답 3번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화랑들은 이 화랑 출신의 장군들이 진짜 맹활약해서 삼국 통일을 이룬 걸 하죠. 특히 김유신, 김음순 형제는 이제 용화향도라는 낭도를 이끄는 리더였어요. 김유신, 김음순 형제는. 네, 이순신이에요. 김유신, 김음순 형제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김음순의 아들 반구리 전사라고, 그 황산벌에서 전사하고, 김품일의 아들 관창도 전사하죠. 이두 장군들의 그 그런 희생으로, 두 화랑의 희생으로 개백의 그 5천명 결사들을 이기죠. 결국은 수적 우세로 이기는 거야. 수적 우세인데 잠시 정신줄을 놨는데 그 반굴과 관창의 활약으로 그 정신을 차린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그 황산벌 위치는요, 그거래요. 육군훈련소에서 그 교장으로 쓰고 있대요. 자, 살쇠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아군은 뒤에서 적군을 공격할 우두디 장군 신세웅을 죽였다. 자, 살수에 나왔을 때, 살수대첩이죠? 처음 적의 군대가 요하에 이르렀을 때는, 30만 5천여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갔을 때는 겨우 2,700명 뿐이었다. 여기서 육군이 113만 3,800, 100만 명이 넘었어요, 육군이. 그리고 각 해군 각종 보급군 지원군들 다 넘어가면 300만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그 좌우군 그 별동대 30만 5천 명을 따로 떼서 수양제는 요동성 그 공략에 그 대비해서, 근데 요동성은 강희식이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요동성 하나도 못 깼어.
그리고 별동대 30만 5천 명이 평양까지 왔는데 평양에서는 을지문덕이 가까이 끌어들여서 지치게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만들죠. 여수장 우중문시 해가지고 써서 보내. 자, 그렇게 써서 보내고 이제 뭐냐? 후퇴를 했는데 살수에서 왜 이리 강물이 얕은가 해서 빨리 건너자 했는데 건너고 있는 그 중간에 둑이 터지게 되죠. 나중에 이 작전은 강감찬이 흥화진에서 그 소배합의 선발대를 격퇴할 때 한번 써먹게 돼요. 한번 써먹어.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가식이죠. 그래서 그 별동대 30만 5천 명은 오는 동안 다 죽다가 결국은 돌아갈 때그 이제 살수 살수에서 대부분 몰살당하고, 그리고 가는 동안도 막 도망치다가 막 죽고 뭐 그래가지고 장군들 따라가 우중문은 아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오문순 쇠사슬에 묶여서 돌아가요. 하여간 그렇게 막 돌아간 그 수나라 군대는 별동대는 2,700명밖에 안 남아요. 2,700명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양광에 철수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양광에는 또한번 굴욕을 당하게 되죠. 11번.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 대학자이자 문장가인 누구의 문집이다. 저자가 일찍이 당했을 때 저술한 작품을 선배를 모으고 20권. 격황소설은 토황소 경문으로 알려진데 난을 일으킨 황소가 이것을 읽다가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는 일화로 유명하다. 자, 11번 저자는 3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원정과 애누의 난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이 문장가는 최치원이. 그리고 최치원은 이 도선대사를 도선대사? 그 도선대사를 이제 만났는데 해결책을 못 찾아서 최치원은 결국 숨고, 최승우는 이제 겨눈이 책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도선대사가 입적하고 난 다음에는 도선대사의 수제사는 경보대사가 있어요. 나중에 이 경보대사는 그거 하게 되죠. 경보대사는 견원이 고려로 항복하게 되는 뭐 그런 기계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12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 문화유산을 통해 본 가. 우리 학교 역사 동아리에서 가해 문화유산 사진들을 모아 특별상을 마련했다. 본관 2층 역사 탐구실. 선택지들을 보니까 이거 발해시대 얘기 같은데요. 1번 전성기 해동성국, 2번 중앙 육부의 명칭 유교식을 정하고, 3번 이남 대응 등의 독자적 언어를 사용하고, 4번 오경 15부 62주 지방행정제도, 5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아, 또 외사정에 또 야한 거 나와. 11번 정답 5번. 왜 외사정이 야한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왜 야할까? 13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경상북도 기념물책 53호로 상주시 화보면 장암리에 위치한 석사입니다. 완산수를 도읍으로 삼아서 후삼국 중에 한 나라를 세웠던 뭐 가가 싸다고 전해주는데, 자, 상주의 석성. 그 상주 쪽은 어떻게 보면 그 고려하고 백제하고 신라 그 삼국이 겹치는 국경지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는 견원이 있었어요. 이는 사사의 그가 아작의 아들로 상주 가은현 출신이라고 기록된 데에서 유래한다. 아작의 아들이죠. 가 인물, 그래서 견원 산성이라는데. 근데 이제 견원의 릉은 저기 그 논산에 있어요. 견원왕릉은. 자, 정답은 4번.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죠. 백제는 이렇게 외교 정책을 했어요. 자, 14번. 가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혜종이 병으로 자리에 놓자 왕규는 다른 뜻을 뿜었다. 정종이 은밀하게 왕신령과 함께 별난을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왕규가 난해를 일으키자 왕신령은 평양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개경으로 들어와 지켰다. 그리고 정종이 즉위를 하고 왕규를 제거하게 되죠.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 상관의 각품에 전식과를 제정했다. 자산 이상은 18품으로 나누었다. 자, 가와 나식에 있었던 사실. 3번 노비양건법이죠. 자, 15번 밑조력은 경제정책. 의천의 해동 천태종 개창을 지원한 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윤관의 권위를 받아들일 별무반 창사를 꽂고 재정 확보를 위해 주목할 만한 경제정책도 실시를 했다. 고려 숙종이에요. 별무반 창사를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숙종은 별무반 창사를 했고 그 다음에 죽었고요. 예종시대 때그 별무반 17만 명이 여진을 정벌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의천은요. 고려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에요. 자, 이제 고려의 그 전성기를 이끈 문종. 그러니까 고려의 그 고려 전기까지를, 그러니까 고려의 그 시기를 나누면요. 제1기는 그 후삼국 통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거란과 전쟁할 때까지예요. 그 태조의 손자 현종 때까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이제 현종이 죽은 다음에 그 덕종, 정종, 문종. 문종이 제2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고요. 문종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문종의 태자였던 순종은 일찍 죽어요. 순종이 일찍 죽고, 그리고 동생이 선종이 되는데, 순종은, 그 고려 순종은 고려 왕 중에 제2기가 제일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선종. 선종이 아들이, 그, 일단 헌종이 돼요. 일단 아들 헌종이 즉위를 하는데, 그, 헌종이 너무 어리고 약한 거야. 어리지만 강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리지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종의 그 다시 그 문종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던 숙종이 왕위를 찬탈을 해요. 어떻게 넘겨받은 형식이지만 찬탈이지. 그래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의천대사예요. 그리고 숙종의 아들 예종, 그 예종의 아들이 인종. 그리고 인종의 아들이 의종, 명종, 신종. 그렇게 세 명이 자, 어쨌든.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아까 야한 얘기 해가지고. 어쨌든. 경제정책. 자, 1번 외관설치, 2번 과점법 공포. 과점법 공포는 고려 말기예요.
공양왕 시대 때. 공양왕의 한 업적은 아니고요. 신진사대부 간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세팅을 위해서. 3번 신동훈 등용은 국민왕. 4번 연봉구등법. 5번 해동통보. 정답 5번이죠. 16번 갈게요. 가 역사서. 서울시가 본문 제724호 국보승격의 문화재청이 신청했대요. 1145년 인종 23년에 편찬된 정사로서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까지 역사를 기술했다. 삼국사기죠. 국보 승격 취지. 가.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 2번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건 삼국 사기가 아니고 삼국 유사이고요. 3번 김부식 등이 편찬한 기전 제사서예요. 자, 17번.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수신결. 도노라고 한다. 뭐 도노 점수. 불교 문제네요. 좀 짜증나긴 한데. 이거는 선종불교 생각하면 돼요. 고려 후기. 그래서 4번 수선자 결사를 제창할 불교력이 개혁했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 이거는 교종 중심 그건 모르겠다. 18번 가해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 원종의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가에 대해 얘기해보자. 삼별초적. 배중손 등을 중심으로 왕족인 아니 왕족 승화후 왕원을 바탕 왕으로 세우고 근거지를 강화도가 아닌 진도로 옮겨서 정했죠. 왜냐면 강화도는 개경하고 너무 가까워서. 마지막 근거지인 제주에서는 김통장의 지휘 아래 활동했죠. 1번 국경지대 양계에 설치됐다. 전혀 아니고요. 2번 거란 침입 대비 아니고 3번 최씨 정권의 군사세 기반. 4번 신기군 신법은 항만군으로 구성됐고 뭐 5번 유사시 향토 방해를 막는 예비군이었다. 18번은 그 정답은 3번이에요. 군사적 기반인 건 맞아요. 그 원래는 야별초, 좌별초, 오별초라고 해가지고 그 전투 경찰이었는데 그 나중에 몽골에서 몽골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이 신의군이 돼요. 얘네들까지 합해져서 삼별초가 되는 거야. 자, 19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고려 시대에는 여같이 왕의 실과 충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쵸? 충렬왕, 춘선왕, 춘수왕, 충혜왕, 충복왕, 충적왕. 이 여섯 명의 왕은 왜 충자가 붙었냐? 충렬왕부터 시작해서 충혜왕까지 네 명의 왕은 그 원나라 황실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네 모범생님 어서 오시고 어쨌든 그렇고 충무왕하고 충정왕은 왕이 너무 어릴 때 폐위가 돼요. 충무왕은 어려서 죽고 충정왕은 원나라 마지막 황제인 순제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다음 왕은 이제 공민왕이 되지. 그래서 이 충무왕하고 충정왕은 그 몽골 그 공주하고 결혼할 틈도 없었고 그 사이에 왕이 됐고 나머지 네 명은 몽골 황실의 부마가 됐어요. 사위가 됐어. 그래서 충자가 붙은 거예요. 뭐. 자, 그래서 3번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기도 했다. 세계 지도 뭐 어쨌든 네. 저 공지를 못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흐름상 채팅을 못 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죠. 변발과 호복. 공민왕 때 금지시키죠.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중급부터 하니까 사실 피곤하긴 하다. 고급 20번 갈게요.
가와 관련된 세시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년 중 가장 밤이 긴 날, 동지죠.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민간에서는 작은 설 또는 아세라고 불렀다. 이날은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가 교미하는 날이래요, 동지가. 그래서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동지 얘기. 다음 12월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지 컨텐츠 한번 해야 되겠다. 호랑이가 교미하는 날. 호랑이가 호랑이 그게 엄청나게 길거든요. 나는 그 호랑이 그걸로 만든 그 술을 본 적이 있어요. 마셔보진 않았지. 맛있을 것 같아. 정력에 좋을 것 같아. 관상감에서는 임금에게 새의 달력을 미리 올리고, 그러면 임금은 백관에게 황색 표지 달력과 백색 표지 달력에 동문 지구를 찍어서 하사한다. 동국 세식에 있는 기록이고요. 정답은 2번 팥죽이죠. 뭐 이런 문제가 나오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옛 땅의 회복을 논의했다. 소다로의 땅이 넓고 기름지며 적들이 오가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옛 터전의 북쪽엔 회질갈 땅에다가 벽성을 설치하고 남도에 민호를 이주시켜서 채우고 경원 도읍으로 옮겨 판관과 토관을 뒀다. 왕 16년 2월 함길도 감사 김종서가 경원 영북진 두 고을에 모두 판관을 둘 것을 청하니 즉시 이주의 명을 내려 두 의정에게 동의를 얻어 그 문무가 구비된 자를 택하여 보고하겠다. 자, 이주의 명을 내렸다는 것은 이주는 그 인사권을 맡은 그 6조의 기관이죠. 자, 함길도 감사 김종서라고 했어요. 세종 16년이죠. 세조 시대죠. 자, 김종서가 이때는 함길도라고 불렀어요. 함길도 그 감사가 됐죠. 종이품. 그래서 왜냐면 이때 감사로 임명이 됐다는 거는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최고 직위예요. 지금의 도지사죠. 그래서 그 뭐냐 그쪽의 여진족들을 토벌을 하고 그리고 뭐 땅을 넓히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땅을 넓히라는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서는 가서 땅을 넓혔죠. 아, 뭐 그렇죠. 자, 세종의 업적으로 오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정답 1번이네요. 독창정 문제는 훈민정음 창제. 한글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세종이 아니고 주시경이에요. 그리고 2번 경국대전 반포는 성종이고, 3번 악학궤변 편찬도 성종시대이고, 4번 균역법 실시는 영조이고요, 5번 현직관리기만 수도권을 직급하는 직접법 실시는 세조예요. 세조의 2인자 한명회. 22번 가에 대한 설명. 팔도에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가가 마땅히 해야 될 칠사. 뭐, 그래서 칠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자, 22번. 가에 대해서는 팔도에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고급 문제는 문제가 무난해요? 좀 불교 문제 좀 짜증나는데? 자, 22번. 자, 1번 직역이 대대로 세습됐다. 조선시대에는 세습제도가 없어요. 이제 자기의 그 출신 지역에서 뭐 향촌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자기 고향에서는 관리가 못 돼요. 자기 고향에서 못 돼. 자, 2번.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행사해야죠. 그래야 지키죠. 3번 6조 직계세는 이 지방 관련 이거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됐죠. 3번 유향수의 우두머리로 향해서 선출됐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 5번 호장기관 향교 장교 통인으로 부른다. 이것도 아니고. 그쵸. 그 고향에서 그 연고 출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에서는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돌렸어요. 그래서 그 지방 관리들은요, 몇 년에 한 번씩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해요. 자, 23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생모 윤씨를 피비하는 의논에 참여한 자와 뭐 엄마에게 존호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자를 모두 중형으로 다치어 죽은 자의 그 시체를 밟고 가산을 몰수 있으며 그 가족이나 친족은 연좌했다. 살아있는 자는 매를 때리며 신문하는 멀리 귀향 보냈다. 그두 번째 사화했던 갑자사화의 일이죠. 유인식은 유님과 혼인을 맺고 음모를 꾸미며 속으로 권세를 잃을까 근심했다. 내가 즉위하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여기고서 몰래 사부를 불러다가 나의 형부를 물었으며 이것은 몰래 다른 뜻을 품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꾀한 죄이니 죄가 종사에 관련되어 법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에 유님, 유관, 유인숙 세 사람에게 사사를 명한다. 죽이라는 거죠. 예, 유님, 유관, 유인숙. 그래서 네번사나 사건은 네 번째 사화인 을사 사화예요.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갑자 사화하고 을자 사화 사이에 있었던 사실, 연산군 시대하고 명종 시대 그 이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1번 서인의 인조반정 전혀 관련이 없고요. 2번 위훈 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이파가 축출됐다. 2번이 정답이죠. 기묘 사화. 3번 정현이 모반 사건은 이 사건 이후이고요. 4번 효종이 죽자 자위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종이 전개됐다. 이건 역시 한참 뒤 시대인 현종 시대이고요. 5번 사림이 이조전장 임명을 둘러싸고 도인과 성인으로 나뉘었다. 이거 역시 이뒤 시대죠. 선조 시대죠. 4번 문제가 쉽다고요? 근데 모범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50문제를 풀면, 대충 찍어서 맞출 만한, 그렇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걸요?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보는 거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50문제를 푼다 생각해 봐요. 이게 따로따로 풀면 쉬워 보일 수가 있지만, 50문제를 몰아서 풀면, 체력적으로가 문제예요. 그래서 중급도 50문제인데 체력적으로 좀 힘들긴 해요. 중급은 수능 수준보다 약간 쉽거나 비슷할 수가 있는데, 중급도,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50문제 풀려면. 초급은 40문제예요. 자. 그래서 고급 문제는 가끔 약간 이 문화 문제를 중심으로 어려워요, 좀. 24번. 가에서 라까지의 문화 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흙과 불의 예술, 우리나라 도자기. 이런 거 약하죠, 보통. 뭐, 가는 고려청자고 나는 모르겠고. 뭐, 다, 라, 뭐 이런 거 뭐. 다하고 라는 약간 하얀 쪽으로 도자기가 가는 게 있는데. 오히려 청자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백자가 약간 옛그 나중에 갈수록 만들어진 거예요. 24번의 정답은 3번이래요. 나가라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급에도 조금은 있어요. 이런 게. 왜냐면 중급은 수능 문제하고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화 파트는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하고 다르게 추가로 발굴이 되어서 나왔던 사진 자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 시대에 나오는 문제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요, 특히 불교, 우리나라는 그 미술사의 대부분은 불교 미술사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나 가톨릭 신자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평소에 절에 가지를 않거든. 뭐 평소에 평소에 뭐 초파일이나 막 이럴 때그 절에 가도 어려울, 그럴 때 절에 다녀도 막 어려운 문제인데. 하물며 다른 종교 신자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말 되잖아. 심지어 나도 가톨릭 신자지만 그 한국 그 가톨릭 역사 관련해서 다 알지는 못해요.
세부적인 게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전체적인 흐름은 알지만. 자, 25번.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토지를 측량해서 기록한 대장으로 피지의 지변이 다섯 개마다 천점을 순서에 따른, 뭐, 천지, 현황, 우주, 뭐 이런 거, 좌우로 표기가 됐다. 필지마다 측량 방향 등급 모양 가로와 세로의 길이 경작 여부 소유자 명의 등이 기재돼 있다. 이거 좀 짜증나는데? 경제 파트도 좀 어렵기는 해요. 경제 쪽은요 용어가 어려워.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 자, 25번은 선택지 기업 대한제국 때 처음 작성됐다. 니은 20년마다 작성했다. 디귿 조세 부과의 근거 자료였다. 니은 직위하문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했다 하는데 25번 정답은 3번이고요. 니은과 디귿 그 천자문 순서에 따른 좌우로 썼다고 하면요. 일단 기억은 아니야. 대한제국 때는 한글 썼어요. 대한제국 때는 한글 쓰려고 하는 시기였잖아요. 3번. 니은과 디귿이었어요. 직예아문? 토지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뒷시대라는 거야. 직예아문 이것도. 아문이라는 그 기관 이름도 그 조선 말기예요. 어쨌든 그이 조세 대장 뭐 이런 거, 토지 대장 이런 거는 그 20년마다 작성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왜 20년 단위가 되냐면요. 그 과점법을 시행하려고 그 이제 처음에 했을 때 고려 말기 공양왕 시대 때 한번 했어요. 공양왕 시대 때 한번 한 다음에 그 이제 20년이 지나서 한 거는 조선 태종 때예요. 조선 태종 때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세종 때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 시대로 가서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세조 시대 때 그것 때문에 직전법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이클이 가요. 자, 26번. 가와 나 기구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가는 좀 쉽다. 나는 가의 도사입니다. 반역죄, 강상죄 등을 저지른 죄인을 추국할 때 왕명을 받들어 죄인을 앞세우고 형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 반역죄 이런 거를 저지른 죄인들은 의금부에서 형을 집행하죠. 그리고 의금부의 수장은 금부도사죠. 그리고 나는 나의 주서입니다. 도승지의 지휘를 받아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매일 국왕을 수행하면서 날짜별로 그 언행을 기록합니다. 사관이죠. 날짜별로 그 언행을 기록하는 건 사관이고, 이 주서를 맡고 있고, 도승지의 지휘를 받는다면, 도승지는 승정원의 그 리더죠. 그래서 원래 승정원 일기가 조선왕조실록보다도 분량이 더 길어요. 지금은 승정원 일기는 인조 시대 거부터만 남아있어요. 그 각종 난리 때문에 소실이 돼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한번 뭐 소실이 됐을 수도 있고, 그 인조시대 이전께 외규장각에 그 강화도에 보관이 돼 있다가 그게 병인양요 때 소실이 돼요. 외규장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26번 가와 나의 기구에 대한 설명. 가는 확실해요. 가는 의금부. 그 나는 승정원의 주서라는 보직이 있었나? 승정원 그 리더급 관직은 알겠는데, 하여간 26번, 한번 그 선택지를 일단 가볼게요. 주석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긴 해. 1번,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석영권을 가졌다. 자, 오품 이하 관원 석영권은요, 2조 전랑이에요. 자, 2조는 인사권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조 전랑은요, 자기의 후임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원래 보통 관리대로 왕이 임명하는 건데, 2조 전당은 후임자를 2조 전당이 선택할 수 있고, 왕은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자, 가.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금부가 그런 짓을 왜 해? 그, 홍문관 대제학이 이걸 할수 있는 거죠. 아니요. 2조 전당은 대를 이은 세습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조 전당은요, 한, 그래서 몇 년, 보통 관리들을 그거잖아요. 한몇년그 직위에 있다가, 뭐, 공을 세우면 벼슬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잘못을 하면 벼슬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니면 이제 다른 직으로 옮겨 다른 보직으로 옮겨갈 때 후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세습을 할 수는 없죠. 세습을 하려면 아들이 과거 시험을 급제를 했으면 모를까. 그리고 보통 2조 전당은요 정오품이에요. 바로 과거에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오품까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순신이 무과 시험에 그 급제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임명됐던 보직은 종구품, 저기 국경지대 동구비보 권관이었어요. 권관 구품이에요. 보통 과거에 그 급제하면요, 한그 아무리 잘해봤자 그 아무리 잘해봤자 한 8품, 7품부터 시작해요. 과거 장원 급제하면. 그러니까 장원 급제자가 조금 위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다른 급제자들보다 그 뭐냐 장원 급제자는 아예 조금 높게 시작하죠. 우대를 해주지. 왜냐면 일반 또 관리에 임명된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 초시 막 이런 거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관리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과 시험에 급제를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 출신들 중에서도 대가를 보거든요. 하급 관리들 중에서. 근데 그 하여간 장원 급제는 아무리 잘해봤자 8품, 7품부터 시작해. 그래서 세습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2조 전당. 아들 세습은 절대 안 돼. 어쨌든 정답은 4번. 네, 어쨌든 나,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총괄했다. 이거는 의정부죠. 나, 왕명 출납을 당하는 왕의 비서기관. 이게 승정원이죠. 소속 관원을 대관이라고도 부른 곳은 사헌부, 사간원. 그 사헌부의 리더는 대사헌이에요. 그리고 27번. 가와라 전투를 가에서 라까지의 전투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자, 가가 행주대첩이고 나가 탕금대전투고 다가 명량대전이고 라가 노량대전이에요. 순서는 나가 다라예요. 자, 충주 탕금대는 그 이제 형부와 의금부와 같은 개념이에요. 형조? 의금부의 리더가 금보도사라고 했죠. 그리고 형조의 리더는 형조판서예요. 근데 금보도사는 보통 한 제가 알기로 한그한 3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금보도사는 한 3품 정도로 알고 있고 형조판서는 정2품이에요. 그리고 형조는 말 그대로 그런 형벌 이런 거 사법. 사법 문제를 그런 관할하는 그 기관이고, 그, 뭐냐. 형조판서가 금부도사에 더 윗상관이에요. 뭐, 그렇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뭐 이런 걸 하면 형조판서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형조판서는 또 왕한테 올려야 되니까, 의금부는 되게 중재인을 심판하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조판서는
이제 그 재상 또는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자, 27번. 순서는 이렇게 돼요. 왜군이 상륙을 해요. 그래서 부산이 순식간에 무너져. 경상 좌수사, 경상 우수사도 못 막아. 원균 도망쳤죠. 그리고 왜군은 계속 올라와서 이제 이일이 이순신을 그 잡아 가뒀던 이일이 상주에서 져요. 그래서 그 이일 다음으로 출전했던 사람은 그 뭐냐 율곡 이가 등용을 해서 아 원유철이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흐름이 안 맞으니까 이 문제하고는 흐름 안 맞으니까 그건 번외를 하고요. 그 이일이 그 패주하고 있는 동안 신립은 만약에 이일이 상주에서 못 막는다 그러면 그 뭐냐 신립은 그러면 그 병력들을 규합해서 다시 막아라 했는데 상주면 그 다음 관문이 문경이잖아요. 그럼 문경 세제를 그 막으면 되긴 하거든요. 문경 세제가 엄청난 그 관문이었는데 그 뭐냐 신립은 자기는 기병을 지휘를 잘하는 장군이었다. 그게 잡으란 거야. 왜냐면 신립은 율곡 이가 병조판서를 잠깐 맡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선조시대 때 북쪽에서 그 여진족이 그 침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순신이 조산부 만호겸 녹둔도 둔전관을 그 맡을 때 병력이 부족했어. 문제는 그때 이일이 병력을 더 보내주지 않아서 이순신이 그 격퇴는 했지만 백성들이 많이 끌려왔어요. 그 죄목을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일은 그거를 통해서 그 이순신을 그 가두고요. 가두고 백의종군을 시키죠. 선조의 명령으로. 근데 그 시기에 나중에 여진이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순신이 백의종군 할 때예요. 이순신이 백의종군 할 때인데 이때 율곡 이이가 병조판서를 지휘하고 그때 등용됐던 장수가 신립이에요. 신립이 지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순신은 또 나름 공을 세워서 이제 백의종군은 해제가 돼. 그리고 아산으로 귀향을 하죠. 그랬는데 신립은 그 조총을 가지고 있는 왜군을 상대로 여진족하고 똑같은 전법을 쓰려고 한 거예요. 여진족은 기병이었으니까 그 기병으로 싸우는 게 맞기는 해요. 기동력으로 싸우는 게. 유목민족들은 기동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신립은 기병들이 그막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친 거야. 근데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달리면 뭐 해? 정유라처럼 그 말을 타고 달리면 뭐 하냐고. 왜구들은 저 멀리서 조준, 발사, 빵야 해버리는데. 그럼 말은 다 달려가기 전에 다 말들을 쏠거 아니에요, 우선. 그러면 말들이 총에 맞으면 기병들이 넘어져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달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기병들은 칼 또는 창일 거 아니에요. 가서 찔러야 되는데 그 달려서 그 뛰는 사이에 일본 애들은 다시 그러니까 조총 부대가 첫 번째 줄이 일어서서 그 말을 쏘고 앉아요. 뒤로 빠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다시 조준 발사 빵이야. 그럼 또 맞죠. 그럼 이제 뒷줄이 또 공격을 하면 다시 세 번째 줄이 다시 빵이야. 그런 식이에요. 아,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비슷한 시기라고?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죠.
그래서 임진왜란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여간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충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서울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서 이제 선조는 개성, 평양을 거쳐서 의주까지 가버려.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 이역기 등의 활약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남해의 바다들이, 그러니까 외군, 그 해군들이 원래는 작전이 그 서해로 올라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작전이 안된 거야. 이순신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 무능이 아이콘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1953년에, 이제 명나라 그 이여송이 의주로 들어오면서, 같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서울 탈환에 나서요. 그때 일어났던 게 행주대첩. 행주대첩 이후, 이제, 선조는, 이제 천천히 남쪽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돌아오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서울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허주는 어의로서 그 이제 백성들이 그런 전란의 피해로 뭐 칼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돌림병을 이런 걸 대처하지 못하고 죽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게 된게 동의보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조는 그때 허준을 이제 높은 벼슬을 또 줘요.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그 그거 같아요. 그렇기는 해. 내가 그렇고 박근혜하고 다를 게 없다고? 뭐 어쨌든. 하여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유년에, 중인도 높은 벼슬 할수 있나요? 법률성, 그러니까 신라의 고품제도처럼 법률적으로 제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양반들이 기득권이라는 거에 있죠. 그래서 보통, 중인들이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중인들은 보통 뭐 양반집 서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래 허준은 서자였기 때문에 문과를 응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의과 시험을 응시를 해가지고 그 내의원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내의원 의관 출신으로 정삼품 당상관 이상까지 올라간 사람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대장금이라든지 대장금은 정삼품까지 올라가서 원래 이름은 서장금인데 대자를 붙여서 대장금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칭호를 줬어요. 정삼품. 그리고 허준도 그 살아있을 때는 그래서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라가요. 종삼품은 그런 거고 정삼품은 당상관, 당하관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순신은 정삼품 당하관이었어요. 그 전라 좌수사일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뭐그 가선대부, 정원대부 막 이런 자기를 얹어서 2품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니까 허준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그 당상관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당상관이라고 하면요, 그 이제 경복궁 근정전 그 밖에 말고요, 그 나중에 그 이제 그대그 실내에서 정무를 볼때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당상관은 도승지도 포함돼요.
도승제는 올라갈 수 있어. 약간 그렇고요. 그냥 그렇고, 해라. 어쨌든. 근데 허준은 그 살아있을 때 선조가 그 일품 장의를 주려고 했어요. 그 정일품이 보국숭록대부가 있고 종일품이 숭록대부가 있는데, 하여간 그둘중 하나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기득권 양반층의 반대로 취소가 됐고, 나중에 허준이 죽고 나서 광해군이 추증을 해줘요. 어쨌든 좀 얘기가 흘렀는데, 그 다음에 1597년 정유년 때 재침을 해서 명량에서 이순신이 한 12척인가 13척인가 이거를 갖다가 330척을 상대로 한 100척 이상은 그 자리에서 벽파를 시키고, 나머지 배들은 퇴각을 하죠. 나머지 배들은 퇴각하죠. 그리고 이제 노량해전 때는 그 뭐냐, 일본 외군의 일부 부대가 철수를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아니요, 과장됐다기보단, 아니 근데 그건 실제로 뭔가 기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막 부풀린 기록이 아니고,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쓰잖아요. 지휘관이 직접 일기를 쓰잖아. 거기서 직접 그걸 추산을 한 거죠. 왜냐면 그 명량 때 거의 일자진 수준으로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 조선 그 판옥선이 탄약을 쓰잖아요. 그 탄약을 쓰는데 어느 정도 그 추산이 되잖아. 배를 상대로 쏘는 거니까. 탄약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 난중일기를 쓴 거는 전과보고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노량해전은 그 철수하려던 왜군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군의 그 배를 쫙 세우는 거야. 500척을. 그러니까 이순신이 500척을 상대했던 적이 딱두번 있어요. 그 왜군들이 그 상륙해 있는 그 부산을 공격할 때 하고, 그러니까 부산은 점령은 못하고 배만 부수고 왔어요. 그 배만 부수고 왔는데, 그때 그 조선이 그뭐 이순신, 이역기, 원균 뭐 이런 함선들을 기껏 다 모아봤는데 한 180척 정도가 됐어요. 그때 180척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로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 왜군들도 이순신은 바다에서 못 이기는 건 아니까 지상 그산 위로 올라가서 대포를 쏜 거야. 뭐 그렇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 부산 가서 진짜 수백 척 부숴놓고 온 거야. 그때 한번 500척을 상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량에서 그때 철군하기 전에 그 전투 함선들을 쫙그 외선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는 거북선이 없었거든요. 대신에 이순신은 그때 그 자체 병력이 한만명 정도 있었고, 그 마지막 할 때는, 그러니까 명량해전 이후 그 진짜 그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순신의 승전 소식을 알고 다시 그 병사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병력이 늘어나, 배도 많아지고, 그렇게 한만명 정도의 한 그렇고 하고, 그 명나라에서 그 수군도독 진린도 와요. 진린도 와서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300척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뭐냐,
그 노량 앞바다에서는요, 진짜 하나도 못 살려 보낸다 해가지고, 일단은 무작정 다 부숴요. 한 200척 정도는 부수고, 그리고 일본까지 탈출에 성공한 배는 한그 50척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배들은 이제 백병정까지예요. 왜냐면 그때는 거북선이었기 때문에 막 부수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겠다 해가지고 명량해전 때도 백병전이 있었고 노량해전 때도 근데 명량해전 때는 왜구들이 이순신의 그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백병전이 일어난 거고 노량해전 때는 이순신은 그때 이제 총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관들이 다 지휘를 해가지고 이순신 타사설이요? 그거는 정설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왜군의 그 배까지 넘어가서 백병전을 해가지고 왜군의 대패도 뺏어요. 노량해전 때는. 왜냐면 그때는 막 어떤 배들은 막 지휘관도 막 죽고 막 그래가지고 막 뒤에 막 통제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겨우 도망에 성공하는 뭐 소서행장이라든지 뭐 이런 장수들은 자기가 이끄는 군대만 데리고 겨우 도망을 가고 어떻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조선에서 일본으로 철군 못하고 죽은 사람들 그런 쪽의 배들은 다 거기서 이제 뺏기는 거지 조선에 나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왜선을 뺏기 위해서 백병전을 치르는 거지. 하여간 그렇게까지 해서 이겨요. 진짜 처절하게. 하여간 그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의 전사 소식을 알게 되죠. 왜냐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나가다라. 정답은 3번. 굉장히 얘기가 길어졌는데. 28번 갈게요. 밑줄근 이왕의 제의식이 있었던 사실. 이왕의 동생인 명한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다.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했다. 숙종시대인가 봐요. 자, 28번. 옳은 것을 고르려. 나선정벌의 조총부대가 파견된 것은요, 숙종시대가 아니고, 그 앞시대인 현종시대예요. 그리고 2번, 정답 2번이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죠. 3번, 문신 제교를 위한 초계 문신제? 이건 모르겠고. 4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통공이 실시됐다. 그것도 이 시대가 아니고 5번 붕당 정치의 피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가 건립됐다. 이거 영조죠. 29번 추재집이라는 자료가 있네요. 전기수가 동대문 밖에 살고 있었다. 한글로 된 소설을 잘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상전, 심청전, 서리귀전 같은 것들이었다. 숙향전하고 심청전은 내가 알겠다. 숙향전은 막 부모님을 난리통에 부모님을 잃고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찾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전기수의 책을 읽는 솔씨가 뛰어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가 읽다가 아주 긴 유아에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러 갑자기 읽기를 그치면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 앞다퉈 돈을 던져줬다. 이것이 이른바 요전법이다. 전기수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사람. 자, 조선 후기죠. 29번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벽난대에서 무역을 하는 송의 사진이었어요. 자, 나머지는 다그 시대가 맞죠?
30번. 역사 용어 해설 뭐 이런 자료 문제가 나오네요.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고르세요.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을 조선 초기 하나로 합쳐서 불립니다. 고려시대 제인과 화척은 유랑생활하던 존재로 천인 취급을 받았다. 세종 때에는 천하게 여겨지던 제인의 화척 대신 고려시대 일반 백성을 일으켰던 뭐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여기서 가는요, 상인이에요. 왜냐면 그 반상제도라고 했거든요. 바, 양반, 상인. 그렇게 했고요. 아니요. 고려시대 일반 백정은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쌍놈의 새끼 막 이거 있잖아요. 그 뭐냐 막그 대정령님이 그 게임할 때막 때려잡을 때막이막이 쌍놈의 새끼 막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아 백정인가? 뭐 어쨌든 그러네. 정답 4번 일제시대 형평운동 전개.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백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 반상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반상제도라고 하는 게그 쌍놈의 새끼 하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양반 상인. 그렇게 돼 있는 거야. 31번. 가와다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느니 우리 관서의 부로 뭐 자제하 공사처 민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관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안도놈이라 일컫는다. 관서 사람으로서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제 경문을 띄어 먼저 여러 고로를 수령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치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이하라. 임술년 그래서 홍경래의 난이죠. 나 임술년 2월 19일 진주 백성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포를 불사르고 부수니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 진주에서 일어났던 밀란이죠. 철종시대 때. 31번 정답은 3번. 삼정 이정청 설치의 계기가 된. 삼정 이정청을 그래서 설치하게 되죠. 이 밀란 문제 때문에. 4번 선택지 지역차별을 반발해 홍경래가 주도하여 봉기했다. 이거는 나가 아니고 가죠. 3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가의 어록. 이 말은 고종의 즉위를 집권한 가가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하음 어록이죠. 아니야, 집감수 얘기는 없었어요. 삼정 이정청. 가의 어록, 이하응 어록.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켰으며 대산을 깎아내려 병제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라는데 여러 공들을 어쩌시오. 뭐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어? 응? 뭐 이거는 뭐 말이야, 방구야? 꼭그 사대강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하응어로 그잖아요. 똑같은 이씨잖아. 아 물론 이명박 씨가 전주이씨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뭐 이하응 이명박. 진실로 백성에게 해대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서원 철폐할 때. 어쨌든. 그래서 1번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했다. 이게 옳지 않은 거 골라내는 정답이었어요. 정조시대죠. 정조대. 정조대의 일이죠. 갑자기 정조대 하니까 그 이하응이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대원군은 총 3명 있어요. 그 선조의 아빠인 덕흥군이 있고요. 그리고 철종의 아빠인 전개군이 있어요. 그리고 고종의 아빠인 흥선군이 있어요. 이세 명을 대원군이라고 하는데 흥선군만이 살아있을 때 대원군이 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찾아볼까요? 2번 원납전 징수, 3번 대전의 통편찬, 4번 전국 서원을 47개소 남기고 모두 철폐, 5번 환곡피난을 발랐기 위해 사창제 실시. 33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외세의 침략적 대응과 조선의 대응, 제네럴 셔머노 사건, 신미안용. 한데 그 가사에 있었던 일. 제네럴 셔머노 사건은 병인양의 이유죠. 그래서 아닌가? 아, 제네럴 셔머노 사건은 병인양은 전에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그 트집 잡은 건가? 어쨌든 그래서 그 상황이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고 하는데요. 한번 기역,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시도, 니은 양원수 부대의 정족산성 프랑스군 격퇴, 디귿 일본군함 운요의 그 강화도 무력 시위, 리을 조선 침략 유포에 반발하여 임한선운 등의 영남 만인소. 디귿하고 리을이 확실히 아니죠. 왜냐면 제네럴 셔머노하고 병인양요하고 순서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병인양요는 그 병인 그 박해 그 사건이고 제네럴 셔머노 사건은 그 미국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운요 사건은 확실히 신미학교 뒤고 영남 만수도 그 뒤예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 고르면 되기 때문에 1번 기역과 니은 고르면 돼요. 오페르트는 독일 사람이죠. 그 남영군묘 도굴 사건은 병인양요 이후에 있어요. 34번 밑줄 그은 거사의 결과. 청의 군대 일부가 비엔트남으로 이동한 지금이야말로 메시지파를 몰아내고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여 절호의 기회에 있어. 곧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이 열리니 그때를 뜻하 거사를 감행하세. 갑신정변이죠. 거사의 결과. 네, 도랑공주님 어서 오시고요. 갑신정변 거사 결과. 한 3일 동안은 집권을 하죠, 개화당이. 그래서 34번의 그 결과로 갑신정변이 3일 동안 3일천하가 되죠. 이 3일천하로 인해서 이제 갑신정변의 그 김옥균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죽고요. 그리고 박영효는 모르겠어. 박영효는 그 이유 모르겠고, 그 김옥균은 그 이후 이제 일본 이름이라는 가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근데 그 거기서 총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송환돼서 부관참시를 당해요. 34번 때요. 이때 우정총국 그 때문에 그 청나라가 들어와. 청나라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약간 피해가 있었다 해가지고 일본도 조약을 체결을 해요. 4번 한성조약. 그러니까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거의 뭐 이제 주둔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 일본도 나중에 따라해요. 그 갑신정변 이후. 35번 가와 달의 체결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라. 가이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요. 그거 어쨌든 나 제2조 러시아 제국 정부 승인하고 일본 제국 정부 한국에 줘야 돼요. 자, 나는 포츠머스 조약이죠. 나는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러일 전쟁 끝나고 그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 포츠머스에서 맺은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포츠머스 조약을 그 주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5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주도한 그 테프트 육군 장관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 돼요. 하여간 뭐 그래요. 자, 그리고 다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한 제한적인 황실 안정을 차지해 이용할 수 있다. 그 나에서 그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한 루즈벨트는 경제 살리기 대통령이 아니고 구분해서 불러요. 1905년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이고요. 그리고 경제 살린 그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미국 헌정 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죠. 죽을 때까지 했지, 그 사람은. 국가가 하도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3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다, 가, 나의 순서를 그 제정이 됐고요. 그 다는 뭐, 아 이건 조약 이거 조금 어렵다. 35번 조약 그 내용 상세 그거까지 가려면 좀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더 어려운 이유는요, 나의 포츠머스 조약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뭐냐 이 가나다 중에 을사늑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 을사늑약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을사늑약이 만약에 이 내용이 있었으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급 쉬워졌겠죠. 을사늑약이 있으면. 자, 36번 갈게요.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우리 정부는 왕명을 받들어 교정청을 설치하여 당상관 15명을 두고 동학당이 호소한 일이다. 협회 조목을 의정했다. 이거 그거고 나 공사관은 즉시 베베르 공사가 묶고 있던 건물에 떨린 방두 개를 왕위에 지급했다. 그리고 왕의 위임을 받은 공사관 측은 조선 내에 모근 외국 대표들에게 뭐 조선의 국왕이 현 정세가 불안하여 궁궐에 머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을 피신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아관파천이죠. 그리고 가는 집강소 설치가 아니고요. 교정청에서 협회 주목을 의정했다. 이거는 그 전주화약의 후속 조치예요. 이는 모두 동학당이 호소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는 그 뭐냐 동학 농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농그 1차 고부봉기 그리고 2차 동학농민봉기 그리고 3차는 진짜 그 동학농민이라고 더 봉기할 수 있었던 게그 일본군의 그 대항, 외세에 대항하기 위한 또 봉기였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가는 그 시기고요. 자, 1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그 전에 체결됐죠. 정답은 2번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사건이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은 대한제국 시대이고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한 거, 그 뒤고. 그래서 정답 2번. 고종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한 거는 1897년. 아관에서 황궁한 다음이죠. 3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저는 사진만 봐도 알겠는데요. 자, 연보를 알려드릴게요. 1871년 평양 출생, 1898년 만민공동회 간부하령. 아니, 아, 20살 넘었구나. 1907년 국채보상운동 주도 식민회 조직, 1924년 정의부 조직, 193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선임, 1938년 중국 장쑤성 서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서재필, 배델 아는 거다 나온 둘다 땡. 자, 이 사람에 대한 연보. 자, 1번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구속됐다. 장지영, 배, 그, 뭐, 정태진 등이죠. 조선화학회 학자들은. 2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했다. 도산 안창호죠.
3번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 내의 신보를 창간했다. 3번 이 사람이 정답이에요. 양기탁씨죠. 신민을 조직했다가 백운이 사건 해체되고 나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광복을 못 보고 중국에서 그 중일 전쟁 때문에 임시정부가 도망 다니는 동안 그때 서거예요. 연로에서. 자,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 의군부를 조직했다. 이거 전혀 관련 없고요. 5번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다. 이것도 이거는 단재 신채우. 아, 그거 알아요. 베델이 조선식 이름으로 배설이라는 거 아세요? 하는데 배설 말고 배설. 참고로 한국사에서 배설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두 명이 나와요. 그 베델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한국 이름으로 배설을 썼고요. 그또한 명의 배설은 정유재란 당시 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의 후임 경상 우수사가 배설이었어요. 근데 이 배설은 이순신한테 남아있는 배를 제공을 해놓고 명량해전 이전에 도망을 치죠. 고향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1598년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권율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일대 그 남부 지역을 좀 뒷정리를 끝내고 그 서울로 돌아가거든요. 서울로 개선을 해서 이제 선조한테 전쟁을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순신은 전사했고 그 배설의 고향을 어떻게 우연히 들르게 돼요. 그리고 배설을 잡아요. 권율이 배설을 잡아서 올라가. 그리고 배설을 처형해요. 전쟁 중에 탈주했으니까 이순신이 조정에 보고를 했거든요.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38번 문제. 밑줄근 이 조약의 체결에 대한 저항을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우리 대왕제 폐하께서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니 이 조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는데 이 도후작 스스로도 알고 간파하였을 것이다. 아,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 한 자들은 자기 일생의 영달과 이득이나 바라고 거짓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4천년의 강토와 500년의 종묘사직을 남에게 들어바치고 2천만 백성을 남의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 만민공동회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자,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고요.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들은 을사오적이고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죠. 자, 선택지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살로서 한 거였다. 형평운동도 지금 채팅의 흐름에 맞지 않고요. 2번. 이상설이 매국노 차단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3번. 고종이 헤이그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했다. 4번.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을 점령했다. 전혀 관련 없지요. 4번.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 자신회를 조직했죠.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죠. 시일야 방송대공 이거는 맞는데 선택지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이 시일야 방송대공을 빌미로 일제는 한일합방 조약 이후 황성신문을 폐간시켜버려요. 39번. 가와 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개항 이후 설립된 아래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유경공원 원산학사, 배제학당, 대성학교, 한성사범학교. 여기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면 혹시 그 학교인가? 그,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배제고등학교인가? 그 학교로 들었어요. 어쨌든. 한성사범학교는 그건가? 한성고등학교인가? 뭐 어쨌든
자, 뭐 가와 마에 대한 설명을 찾으래요. 뭐 유경공원 가,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이 교사로 초빙됐다. 아, 대전의 배제대학교? 배제대학교인 데가 알 리가 없죠. 왜냐면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에 배제고등학교도 있거든요. 나, 교육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설립했다. 가, 간도에 만들어진 민족교육기관이다. 라, 덕원 지방의 관민들을 합심하여 설립했다. 마,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 목적으로 세웠다. 개신교 선교사의 선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는 이화학당이야. 아, 거기 다녔어요, 배제대? 아, 그러면 그거 정확하네. 그거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 숭실대학교가 예전에 그 평양에 있었던 숭실중학교 그뭐 그걸로 설립이 됐다 하는데, 숭실대학교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숭실고등학교예요. 숭실중고등학교이고, 저는 거기서 2005년 11월 23일 수요일에 수능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토익킹 김대균 쌤이 숭실고등학교로 나왔어요. 토익킹 대균 쌤이. 39번 정답은 1번. 유경공원은 외국인 교사 초빙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숭실평 그 윤동주 시인이 잠깐 윤동주 시인하고 문익환 목사가 잠깐 다녔다가 자퇴했던 평양 숭실중학교의 현재 위치는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예요. 왜냐면 광복 후에 남한으로 넘어왔거든요.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넘어와서 현재 숭실고등학교가 됐어요. 숭실중고등학교가 됐어요. 40번. 다음 자료에 해당한 사업에 대한 설명. 구 백도와 교환에 관한 것. 1조. 구 백도와 교환에 관한 사무는 금고로 처리하도록 하면 뭐 탁재부 대신 일을 감독한다.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할 거예요? 글쎄요, 지금 이거 고급 문제 40번이거든요? 지금 이게 오늘 해설 방송하는 게 90번째 문제예요, 벌써. 오늘 100째 해설 방송하고 있고, 지금 한 이제 4시간째 방송하고 있고요. 글쎄요. 그쵸, 화폐 정리 사업이죠? 뭐, 그 뭐, 한 개당 뭐, 금 얼마 뭐, 뭐 부정 백동화 뭐 이런 거 화폐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사들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손해 본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40번 뭐 40번의 정답은 2번 재정금은 맥카타의 주도로 시행이 된 거죠. 41번 회의가 개최된 시기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 임시정부 사 대한민국 임정사 사였겠죠. 그 단국대 교수였던 한시순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트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왜냐면 그분이 한국 독립운동사 전공이세요. 연구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4학년 때 한국 독립운동사를 수업을 하세요. 한시순 선생님은. 자, 임시정부의 활동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이승만이 한국에 대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 반대하여 신채호, 박용만 등이 임시정부와 의정원 해산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상하이에서는 지역 대표 또는 단체 대표로 인정된 13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모여 기존의 독립운동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임시정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1920년대이겠죠? 정답은 2번 나식이에요. 자, 가식이는 1910년 국권 폐탈에서 1919년 3.1운동까지 사이이고요. 나시기는 3.1운동에서 1931년 만주사변까지 사이이고, 단은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 때까지 사이고, 한인애국당 활동 시기죠. 라시기는 중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이고, 만은 태평양 전쟁 때부터 광복까지의 사이예요. 42번. 밑줄긋 이 운동의 표어. 학생 여러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문명 타파에 힘씁시다. 미진 타파와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게 합시다. 1931년부터 본신문사에서 주최한 이 운동이 올해로 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뜻있는 학생들의 깊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아일보에서 했죠? 브나로드.
4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4번이었죠? 그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이거는 천도교에서 했어요. 왜 천도교에서 했냐면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날 행사를 그 천도교의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43번 다음 방침이 결정된 이후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채용하고 내선일체 국방에 기여하게 한다. 단 이것 때문에 조선인이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한다. 제1장. 신사순경의 염을 함양하여 일본의 국채관념을 명징하고 사자성도를 도모한다고 한국 식민지원 의식을 배양한다. 일제민족 말살 정책의 후반기죠. 1940년대. 43번. 그 정답은 4번.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제정했죠. 잡아내라 이거지. 그쵸? 근현대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1번 조선인의 하나여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 이거는 무단정치시대이고요. 강압적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헌병경찰제도 이거 역시 1910년대예요. 그리고 3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공포한 것도 1910년대예요. 1920년대에는 회사 허가제가 아니고 회사 신고제로 바뀌어요. 토지조사 사업 역시 1910년대예요. 44번.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 4월 29일 새벽에 윤군과 같이 김해산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식탁을 같이 하여 아침밥을 먹었다. 마침내 오후 1시쯤이 되자 곳곳에서 허다한 중국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하는 말이 달라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후 2~3시경에 다음과 같은 신문 호해가 터져나왔다. 훈커우공원 일본의 경축대위에서 대량의 폭탄이 폭발하여 거류민단장 가와바다는 즉사하고 시라카와 대장, 스게미츠 주중공사, 우에다 중장, 노무라 중장 등 문무대관이 모두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죠. 그리고 이 기록은 백범일지. 왜냐면 윤봉길 의 아니, 훈커우공원이면 윤봉길 의사죠? 이봉창 의사는요, 모범생님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 딴데 가서 굉장히 욕먹고 까일 수가 있어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를 가서 천황한테 폭탄을 던지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죽었어요. 참고로 이봉창 의사는 근데 윤봉길 의사 의거가 있을 때까지 이봉창 의사는 처형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가 이 의거를 할 때까지 자기를 빼고는 임시정부 요원들한테 다 의심을 받을 정도로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인애국단. 그리고 한인애국단 중에서 이런 암살 작전을 투입된 사람은 계속 죽으러 가기 직전에야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폭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김구가 젊은이 우리 지하에서 다시 만나세 하고 아침밥을 먹고 떠나보네. 그래서 이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는 상해 훈커우공원에서 던져요. 그 수통 폭탄을 던져. 그리고 도시락 폭탄에는요, 그 안에 도시락에 김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 경축대위가 그날 일본 천황의 생일 파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상해 사변의 성공 기념을 축하하는 파티였어요. 거기서 이게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파티 때문에
검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지품을 꺼내봐라 하는데, 그래서 윤봉길 회사는 도시락에서, 아, 그리고 윤봉길 회사는 그 의심을 받을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본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일본 말을 잘했어. 그래서 그 도시락을, 아, 그러면 꺼내드릴까요? 저 도시락, 그밥싸 먹을 도시락은 갖고 왔는데, 왜냐면요, 그 문무대관들을 빼고는 그 일반객들은 밥을 알아서 싸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은 지참하라고 했어요. 도시락 지참 허용된다고 해서, 아, 그럼 도시락 꺼내드릴까요? 해서 도시락을 열려는데 김치 냄새가 풀풀 나네? 그래서 일본 놈들이, 아, 이거 김치 냄새 아니냐고, 응? 아, 이거 김치 냄새 아니냐 해가지고, 야, 너 됐어 됐어, 안 보여줘도 돼, 통과 통과, 그래서 들어갔대. 그놈의 그 김치 냄새, 우리나라의 그 김치 냄새가 그 폭탄인 거를 모르겠죠.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그 소통은 던지고 도시락은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끊기 위해서 또 하나 던 써라. 그렇게 있었거든요. 수류탄을 두개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일 때 쓰고, 또 하나는 던진 사람의 목숨을 끊는 데 써라. 하지만 이봉창도 자기 목, 그 폭탄이 두개다 불발이 됐고, 윤봉길은 그걸 또 하나를 도시락을 또 던지라는 사이에 손이 붙들린 거지. 이거 뭐야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 도시락 폭탄은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붙잡혔어. 하여간, 그리고 그 뭐냐, 중국 사람들 그 술렁거리는 그 날이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아주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 돈을 갚아주기로 한 날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죠. 사람을 만나러 나갔어요. 그 주변 요원들이, 선생님, 오늘 윤봉길 회사가 폭탄 던져서 위험합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도사는 그래도 사람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나가서 돈을 주고 돌아오는 길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강제로 한반도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고문을 당해서 죽어요. 나중에 한번 풀렸다가 또 갇혔다가 또 석방돼서 죽어요. 아마 1930년대 후반에 죽을 거예요. 자, 45번.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남 박인호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선생은 1908년 천도교 제4세 대도주가 된후 동덕여학교와 보성학교 등을 운영하여 민족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성학교는 나중에 고려대가 되고요. 고려대학교가 되죠, 보성전문학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덕여학교는 내가 알기로 동덕여자 중고도 있었나?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쪽에서 세워진 거 맞아요, 동덕여대. 그 월곡에 있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인을 기회로 가를 준비할 때 선생은 이들과 연계하여 대한독립 만세,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의로 등의 전단 수만 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에 적극 참여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건국훈장, 독립장, 뭐 무궁화장, 뭐 이런 거 등등 있어요. 그 추서하는 게. 그래서 가는 60만세 운동이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46번.
가와 다의 학생들이 발표한 법령. 일제강점기 조선 교육령의 변천이래요. 가학생의 말.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하고,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그럴 수도 있죠. 기능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뒀다. 나.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꿨고, 조선인 학교의 명칭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하게 했다. 46번의 정답은 1번 가나다예요. 자, 가는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기능만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둔 거는 무단통치일 때고요. 나, 사범학교와 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준 거는 문화통치 시절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설치할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경성제국대학도 세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민립대학을 세우자, 사립대학을 세우자 했는데 각종 방법 등으로 괴롭혀진 바람에 결국 광복할 때까지 민립대학, 사립대학은 하나도 세워지지 못해요. 1947년에 단국대학교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나라는 스스로 대학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바꿨다. 이때는 1930년대예요. 슬슬 이제 그 민족 말살이 시작하던 때야. 그리고 아예 그 다음에는 아예 황국 식민서사를 암송하게 했죠. 그리고 조선어는 선택과목이었고 일본말로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 일본말을 좀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좀 계세요. 물론 그 어르신들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이 더 많지만 그 위안부 할머니들 있죠. 47번 위출근 개헌의 결과. 지난 29일 자유당 및 행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를 규탄하고 점점점 개헌 파동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결의를 재천명하고자 한다. 민의원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가 136명의 135명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정확한 수학적 3분의 2 선인 135.333 순환소수를 넘는 최소 인수인 136명이 의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선이라는데 세계 각국의 학설과 구미 선진 제국의 실지가 일치되고 있는 것이다. 반올림이 아니고 올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대한민국 헌법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0.33은 고사하고 0.001만 부족해도 이미 3분의 2의 미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아니, 왜? 왜 이해하트냐고요, 오입이? 그거일 것 같아. 오랄? 오랄? 구강을 통해서 입, 삽입. 그것 때문에 하트가 되는 것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47번. 짠짠짠. 자, 모바일 우측 상단에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PC일 경우, 화면 우측 하단에, 엄지손가락 업 버튼 있죠? 자, 1번 정부 형태가 내각 체제로 바뀌게 됐다. 2번 통일조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됐다.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이 직선제에 의해 선출됐다. 4번 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이 선출됐다. 5번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됐다. 정답 5번이었죠. 처음에는 이게 부결이 됐는데 다음날 자유당이 이건 가결이다
해가지고 하여간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 갖다가 갖고 노는 거야. 개헌 당시의 대통령만 중임 제한. 그렇죠? 말 갖다가 노는 거죠. 48번. 다음 정부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사진으로 보는 삐리리덕 뭐? 자, 사진. 베트남 파병, 맹호부대죠, 수기사,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준공, 유신헌법 공포. 선택지 1번 농지개혁법 재정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농민. 2번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3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기 운동에 참여하는 국민. 4번 한국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5번 한국 독일 근로자 채용 한국 서독 근로자 채용 협정에 의해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 정답 5번이죠. 그쵸? 박근혜 씨의 아빠죠. 닥하기 마사오. 근데 이게 선택지에 최근의 사건까지 나오네요. 칠레하고 FTA 그 비준된 거. 진짜 최근까지 나온다 이제. 4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제목만 봐도 알겠네요.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5.18이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정부에 있다.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뭐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 이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 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 자,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 4.13 후원조치에 국민들의 저항,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관련 기념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3.1 민주구국선언으로의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 자, 49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됐고요. 그리고 옛날에 전라남도청은 지금 뭐 아시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런 그 기념관으로 바뀌었어요. 현재 기념관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그 전라남도청은 현재 전라남도청은 목포하고 무안 사이에 있는 남학신도시로 이전했죠. 남학신도시로 이전했고, 그냥 그렇고, 그리고 뭐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그치, 맞죠. 약간 그래서 그 옛날 유적들이 거기 막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 광주 학생운동의 그 발원지가 됐던 곳은 옛날 나주역사거든요. 구 나주역사. 그 옛날 나주역사에서 광주에 있는 학교로 등교하던 학생들이 일으킨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등교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겼고 그거의 진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주 역사가 된그 옛날 나주 역사에는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 옛날 나주 역사 그 기념관이 있고 현재의 나주역은 그 뭐냐 전그 전라선이 그광 목포에서 광주 구간은 21세기의 복선화가 됐거든요. 근데 뭐냐 현재의 나주역은 이제 KTX 도입에 따른 복선 전철화에 따라서 새로운 위치로 옮겼어요. 더 넓은 쪽으로 확장 이전을 했어요. 나주역은 그 자리로 이전을 했고요. 뭐 그렇게 이제 모르겠어. 옛날 그런 위치들을 보존을 해놓고 그렇게 뭐 이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목포 가면요, 국도 1호선, 국도 2호선의 그 출발지를 알리는 뭐 그런 기념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념비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국도 1호선의 출발 지점은 저기 그 목포대교 뭐 그걸 너무 넘어가지고 뭐 어디 뭐 섬인가에서 시작하고요. 지금 국도 2호선의 시작은 그 뭐냐? 서해안고속도로에 그 어디 그 나들목일 거예요. 어디 그 분기점 있어요. 목포 나들목 가기 전에 그 분기점 하나 있고, 그 분기점을 지나야 목포 요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국도 2호선 시작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그 국도 2호선은 그 거기서 그 대교를 하나 건너면 그 서영암 나들목 거기서 다시 국도로 빠지고 거기부터 그 남해고속도로가 거기서 시작이 되죠. 영암 그 서영암 나들목 거기부터. 그래서 그 영암에서 그 남순천까지 그 국도 17호선하고 만나는 그 고속도로까지가 그 서쪽 구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 서순천 나들목부터 저기 부산까지. 거기 뭐 있죠? 어쨌든 50번 마지막 문제다. 드디어 100번째 문제다. 밑줄 그은 이상근원이 발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엽서네요. 보고 싶은 조카에게 잘 지내니?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나왔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민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하지. 이 사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전장이 2000년에 평양에서 만난 역사적인 장면이란다. 두 정상은 회담 후에 이 선언을 발표했지. 6.15 선언이죠? 다음에 만나서 통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삼촌이. 와, 여러분, 드디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 시대예요. 이 시험에서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사건들이 이렇게 다뤄지는 거예요, 교육과정. 그래서 정답은 4번. 남북한의 그 개성공단 조성이 합의가 됐죠. 이산가족은요, 현재까지 고향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그 뭐냐? 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었던 정주영 명예회장만 소떼를 몰고 그 북한으로 간 거? 그때 고향으로 한번 갔다 오기는 했어요, 정주영은. 그리고 그 그때의 조건은 정주영은 그 북한에 갔다 와서 금강산 관광을 성사를 시켰죠. 하지만 2008년에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 금강산 관광은 무기한 중단이 된 상태죠.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 옛날에 그 금강산 100길로 그 관광할 때요, 그때 그 금강산을 그 어떻게 관광했냐면, 그 강원도에 동해시가 그 동해시가 왜 동해시는 일명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항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동해는. 그래서 그 동해시가 거기서 제일 큰 항구이고요. 그 동해까지, 그래서 그 영동고속도로를 처음 만들 때 동해고속도로를 그 동해시까지만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배 타고 가는 거. 그 물류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해항이 제일 크고요. 거기서 그각 나가는 그 뱃길이 다 있어요, 해외로 나가는 거. 울릉도 가는 것도 있고. 동해시에서 가는 뱃길이 제일 가까워요.
그렇고, 그게 동해시에서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기 그 북한 고성의 그 장전으로 장전이라는 곳으로 이제 글로 입항을 하죠. 하여간 뭐 그랬었는데 이념 논쟁에 대한 의문,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굉장히 긴 시간을 했네요. 오늘 지금 한 방송을 4시간 26분째 하고 있어요. 4시간 26분째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문제 해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와, 뒤풀이 좀 하자.